김명수는 사퇴하셔라. 창피하다. 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계속 사퇴하라, 탄핵하라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저는 주호영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행 어떤 재판부를 많이 교체를 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요즘은 자진 사퇴를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세게 나왔지만 민주당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청와대에 연루돼서 청와대 마음대로, 우리 보기에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연루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도 의구심을 던지고 언론이 알아서 증폭하면서 청와대랑 짬짬이 하면서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핵 못 시켜 사퇴 압박을 나가는 걸로 하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요. 김명수 관련돼서 오히려 물어볼 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있으면서 당신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왜 국민들 상대로 이런 선전전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으로 자진 사퇴할 것 같으면 박덕흠 씨, 뭐 조수진 씨, 전복룡 씨 다 사퇴해야죠. 국민의힘이 먼저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번에 이런 임정은 판사나 대법원장의 그 녹취록을 통해서 사법부가 어디까지 저질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촛불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정부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됐으면 사법부에 쌓여있는 이 적폐도 정상적으로 정상을 시켰어야 국민들이 뭘 쉴드를 쳐주고 보호를 해주고 할 텐데, 이 사람도 지금 얼굴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더러운 놈들이 이 정도의 흠을 가진 사람을 사퇴하고 뭐 탄핵한다, 이건 말도 안 어불성설인 거죠. 주호영은 지금 급해요. 명절 앞두고 자기가 열심히 누군가와 싸운다 얘기를 해야지. 명절 때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면 공항 가덕도 어떻게 될 거냐 깰 것 같으니까 자기는 지금 김명수랑 싸우느라고, 대법원장이랑 싸우느라고 바쁘다, 이런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양만이 얘기했던 중에서 하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 통화 녹취록 녹음된 게 작년 5월이에요. 그때는 대놓고 탄핵 얘기는 없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 저희 쪽에서 이 양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말이 많았었고, 그 밑에 있는 누군가라도 사법 관련돼서 20여 명의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탄핵당한 데가 없는데 스스로 탄핵 얘기했다는 걸 끄집어서 그때 2탄이랑 짬짬이 한 거 아니냐? 그럴 사람이 아니죠. 주호영은 어떻게든 말을 만들고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합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획기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명수 탄핵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명수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받아 그러셨잖아. 그래서 네. 저는 김명수가 스스로 사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017년에 김명수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의 임기는 2023년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 한 번 임명을 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퇴를 못 시켜요. 근데 만약에 김명수가 올해 사퇴를 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6년짜리를 또 임명을 하고 나가면 다음 정권 누가 되든 간에 대법원장은 우리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전 전략적으로 김명수가 사실 사법부 개혁에 느슨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명수 사퇴해라. 느슨한 정도가 아니라 뭐. 김명수 사퇴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겪어보니까 한 대통령이 두 명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퇴하면 김명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2027년까지예요. 임기가. 다음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5년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4년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지금 대법원장이 왜 6년씩 임기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제 5년 내에서
중간중간에 바뀌다 보는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탄핵이 지지 못한다면 임기를 줄이는 가능성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엇갈려서 어떻게든 대법원장이 6년씩 있으면서 뭉개고 6년 안에만 하면 돼. 개혁은 어차피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양승태 줄 섰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세력들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놓고 봐야 될 건지 좀 큰 틀에서 정말로 국가 개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김명수 탄핵을 해오면 받으려고 받아! 그리고 저희들 얘기했었는데 탄핵 얘기는 없어지고 스스로 사퇴해라.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검찰조차도 윤석열이 아 임기가 있는데 채워야죠 했었으니까 대법원장은 당연히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절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탄핵은 안 돼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헌재에 가면 기각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게 압박을 좀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냥 대의를 갖고 그냥 사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국정 동력을 살려서 마지막에 개혁적인 대법원장을 딱 임명하고 나가시면 저 나머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음 정권이 내년에 들어오면 더 힘을 합쳐서 가열차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임정엽 뭐 탄핵 뭐 법관의 판결 갖고 탄핵한다라는 것은 또 기각될 확률이 많겠죠. 그런데 같이 묶어 갖고 하는 것도 어? 그래 김명수 탄핵 받아줄게 어? 니들 임정엽 같이 가자 뭐 이런 것도 패키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역발상을 하면 제가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저는 옳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사법부가 개판인 거는 요즘 특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한다 그러면 제일 당황할 사람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어? 문재인이 또 임명하네? 오 6년짜리인데? 오 잣됐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명수는 사퇴하셔라. 창피하다. 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